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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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서로 알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예 통신보안 8중대 병장 정현입니다. 행진안부로 작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접수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주성 이상한 컨셉을 잔대 미친놈이. 잠깐 김수! 아, 헤이, 씨발. 아, 근데. 나도 처음에 이랬어. 진짜. 나도 처음에 이랬다고. 해봐. 해봐. 봐봐. 이런 기분이었어. 와,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내가 봐! 새끼야, 이봐. 나 원어로 임마! 나 잘했어! 자,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8중대 정우성 8중대 토크로 살짝 그거는 붙여줘야 돼. 저기 동남아 쪽 저쪽 여기 앉아. 동남아 토크로 재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몇 번 이미 마주쳤어요. 내가 법률 상담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맞아. 지금 이쪽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변리사를 준비하고 8중대에서 보급병을 맡았던 그냥 꿀 빨았던 8중대 동기 중에 유일하게 꿀 빨았던 힘을 지가 제일 세면서 보급병 개꿀 빨아. 그리고 8300 자, 변리사님, 이 개인이 개인에게 1,000,000원 이상을 빌렸는데 1년 동안 상환하지 않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 지금 20%로 알고 있는데 20%요! 내가 그럼 300을 빌렸는데 300 갚았으니까 1,000 얼마야? 1,200에 1,300을 1,300! 대충 법적 자본을 구했습니다. 너는 이거 꼴랑 2시간 정도 하고 갈 거지만 계속 가네. 한 마리 쓰고 있어.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본인 스펙도 굉장하지만은 지금 오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분의 스펙도 진짜? 너 몰라? 모르는데? 스튜어디스잖아. 어? 너 그 요가 사람은 헤어졌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너 그때 필라테스 꼬시려고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내라고 생각하고 앉아. 우와! 이거 좋다! 마디소스가 이런 이미지 아니었나? 쓰레기 끝판왕이었네. 쓰레기 끝판왕 얘기 나왔다. 꿀벌 새끼가 씨발 뭐래. 아, 또 데리고 왔는데 또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들 이것저것 해줄 게 많잖네 사실. 아, 얘가 졸라 웃긴 캐릭터거든요. 이 친구가요 생긴 거 봐요. 걔 쌈 맞춰잖아. 생활에서 말 졸라 제일 많아. 야, 시끄러워 죽겠어. 내가 군대에서 빡친 게 딱 두 번인데 그게 하나가 얘야. 탁구 치다가 존나 빡치해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뱀새 새끼 말이야 진짜로. 진짜 겐세이를 존나 나 입으로 진짜로. 또 하나 뭐였어? 또 하나 너. 너가 사투리로 나 빡치게. 아 맞아. 사투리 뭐였었지? 뭐 부산 사투리 같이 썼어. 야 뒤질래. 야 얘가 갑자기 야 하지마. 하지마. 내가 근데 기분이 안 좋았거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멈추잖아. 뭐 하지 말라 했나? 마 니 뒤질래. 니 좀 자신 있나? 완이랑은 진짜 싸움 크게 났었어. 진짜 왜 복도에서 또 마주쳐가지고 존나 싸우다가 막 그 선임들도 막 우리 그때 그렇게 짬지었는데 선임들도 다 말렸는데 나 나보라고. 우리 존나 병신 같은 거로 싸워. 씨발 뒤질래? 씨발. 그러니까. 야 근데 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투리 졌다? 아 그러니까. 마 뒤질래. 마 뒤지고 싶나? 막 이러면서. 손님이 진짜 한 시간 만에 풀었어. 왜냐면 둘 다 이렇게 둘 다 두 생각을 했어. 싸울 일인가?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 타코 끝나자마자 풀었어. 그 새끼 존나 성 굵게 생겼잖아. 등치도 이만해가지고. 그러면 타코를 시원시원하게 치면 되잖아. 이 새끼 뭐만 하면.
뭐. 이런 이거 뭐 빡쳐? 빨간쳐? 아무것도 아니죠? Because he has to go and fight. 존나 이 병신이. 아니 그러니까 열이 바다 안 받아 씨발. 아니 근데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은 그 생긴 거랑 뭔가 다른 느낌을 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너는 화가 났고 했던 거잖아. 근데 씨발 존나 쓸데없는 데서 정의로운 생김을 따라가는 그게 있어. 맞아. 아니 영웅이야. 헌팅 포차 얘기를 꺼내야 돼. 와 우리가 군인 때 헌팅 포차를 갔었어요. 그치.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어쨌든 우리가 그래 나름 군인 티가 날지언정 비주얼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그 헌팅포차에서 생길 수 없는 가장 대단한 일 중 하나 뭔지 알아요? 여자 그룹이 먼저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섯 명이었어 남자애들. 근데 여정분들이 먼저 놀자고 찾아왔어 우리 테이블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분위기 좋았어. 맞아. 그때 너 뭐 어떻게 했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섯 명이에요. 미친 새끼 아니야? 여자애들이 네 명인가 뭐. 아니 그러니까 미친. 아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그날 욕 존나 쳐먹었어. 야 병신 새끼야. 아니 저는 씨발 뭐 시원털 두 명을 모가지 잘라가지고 날 쫓으면 되는 거지. 버리면 되지. 니가 빠져. 이렇게 해서 그때 난 지금도 그래. 지금도 똑같이 여섯 명 가면은 여자친구 아닌데 헌팅포차 아야 아야 가장 처음 우리가 감주 거기를 갔을 때 이야기를 해. 감성 주점 뭘 하는 곳이냐면요. 우리 각자 입고 왔어. 옷을 사복을 입고 왔어. 그치. 애들도 좀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노고 딱 했는데 딱 우리 땀크루즈가 티셔츠, 슬랙스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신발도 뭔가 구두를 딱 신고 왔어. 그치. 그래서 야 뭐야 하고 보니까 전투화를 신고 왔어. 발이 300인데 발 내가 맞는 게 없어. 생각보다 내가 이게 아니, 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그 검은 슬랙스 있잖아. 정장 바지라고 하더라고. 정답! 정장 바지라고. 완이는 나보다 2주 일찍 들어와 있었잖아 군대 자체를? 그치? 그러니까 4월달인데 네가 초군번이고 내가 말군번이잖아. 꼬상이 나랑 완전 알동기야. 나랑 같이 자대 배치를 받고 나는 왔지. 근데 훈련소 때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내 동기들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상이 뭐 이름인가 뭐 생일순인가 그래가지고 아 그 뭐라 자대 신고하는 거 있어. 신고한다 그거. 전입신고. 전입신고. 그거를 하는데 얘가 딱 걸린 거야. 그래갖고 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지. 아 새끼 인상 졸라 더럽게 생겨가지고 잘하겠네 이랬단 말이야. 너가 해! 이러는데 총 이렇게 딱 들고 있단 말이야. 표정 막 이러고 딱 야! 이제 신고를 해. 이런 캐릭터야. 존나 열정남이야. 열정남. 맞아. 열정 존나 넘쳐. 열정남이야. 열정 존나 넘치. 열정 존나 넘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씨발 몸 이만한 애가 막 못 막죠? 다 막죠? 이 사람이니까 씨발 빡쳐 안 빡쳐? 야 막 빡쳐 안 빡쳐?